나도 네. 교수여야겠다. 교수님 인사 시기 마친다!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또 이번 2회차 상담인데 예, 타로쟁이 초록이라고 합니다.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금전운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금전운 그 고민해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어떤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게 있었다면? 저는 지금 미성년자 때는 사실 돈을 모아도 쓸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돈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등록금 문제도 이제 생기고 뭐 자동차도 갖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 잠시만 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생기면 좋고 딱히 필요는 없어요. 네. 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자동차세 보험비 내면 내가면서 살 이유는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대학생활하면서 가장 욕심나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 본인이 진학하는 학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나요? 학점 잘 맞고 싶어요? 잘 받아야 돼요. 전과하고 싶어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자립님은 정말 돈 나갈 때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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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학생활에 뽕을 맞을 것 같아요. 뽕이요? 저로 한번 예를 들자면요, 갓 입학했을 때 선배들을 보거나 내 동기들과 함께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 이제 돈이 나갈 때가 많다고 괜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 만날 때 다 돈이에요. 네. 자, 근데 너무 퍼줄까봐 호구되기 정말 좋겠다.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자발적 아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인간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군가랑 싸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인간관계만 하셔도 충분하다예요. 다음은 이제 대학과 나의 궁합. 이제 팩트 모드다. 자, 가자. 안 된다. 자, 이제 대학과 나의 궁합. 이제 학업을 더 챙겨야 될까? 뭐 방송을 더 챙겨야 될까? 본인이 아직 이걸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건 덜 배고파서 그래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진작에 포기했어야지. 저 같으면은 방송에다 다 때려박았을 거예요. 학점 따위는 신경 안 쓰고. 대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변수가 발생해가지고 공지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린다고. 저는 이제 미래를 본다면 딱 빗불 맞을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인터넷 방송계에 있잖아요. 네. 스트리밍을 하고 유튜브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 업계는 지금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뭐 유튜브 컨설팅 해드릴게요. 막상 자기 채널들은 10만도 못 넘은 데가 부지기수예요. 아, 그래서 저도 저거 보고 저걸 가르칠 수 있을까? 뭔가 교수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교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구독자 안 나는데. 그러지 마, 구독자 늘겠나? 끝맞지. 너무 짬뽕 돼 있는 학과는 절대 안 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교수진들도 전문성이 없다. 나도 교수여야겠다. 교수님 인사 시기 마친다. 에이플러스. 강의실 딱 들어가는데 교수가 진자림? 오메 뭐야? 뭐야? 자, 다음은 이제 방송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미성년자일 때 사람들이 나무라지 않았던 거를 이제 성인 되면은 또 나무랄 수 있잖아요. 사실 잘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지금 말한 것 중에 50% 날릴 수 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술 먹방 오래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특히 많이 변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리님이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의 방송들을 보다 보면 갓 새내기의 그 감성에서 자리님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감성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건 어쩜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제 우리는 만약에 자리님이 방학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공강일 때 주말일 때 아침 방송 정말 무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평소에 방송 시간 몇 시간 정도 하세요? 2시간이요. 2시간이요? 원매. 와 진짜 짧게 하는구나. 네. 자, 이거를 이제 4시간까지 늘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학에 빨리 보냅시다. 자리님 빨리 대학 보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돈해야 하세요. 다 대학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보내야라 이 말이야. 등록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맞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애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전 막상... 별로 안 궁금해. 전 별로 안 궁금한데. 아니 친수분들이 연애운 좀 보라고 그래갖고. 본인 그 이상형이 뭘까요? 저랑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 굳이 환상을 깰 필요는 없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자비님은 이제 귀를 잘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해 어디를 가든 무슨 학과를 가든 무슨 대학교를 가든 그 무리 안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디서 배운 건 있어서 스윗한 말을 해준다거나 괜히 술자리에서 잘 보이려고 물 챙겨준다. 펀디션 같은 거 사다 주면서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리고 제일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이상형 물어본 게 이거랑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본인 이상형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앞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왜 말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을 왜 좋아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랑의 이유가 뭐 필요한가요? 그렇게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감정 가지고 뭔가 그걸 키워서 이제 호감이 너무 빠르게 애정으로 변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주관이 좀 강해지는 때 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라는 게 좀 생기면은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너 그거 안 되면 절대 안 돼. 넌 나랑 못 만나.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좀 중요한데 자리님은 제발 꼭 혹시나 미팅 및 소개팅이 왔을 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떠다 먹여줘도 자 자리만 한입해 자! 어디 같이 놀러 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네네. 근데 우리 자리님은 멍 때리면서 그 기회를 어딜 나한테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 네네. 야, 잠깐만. 복학생 피하세요. 복학생들은 다 늑대 새끼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복학생은 다 늑대예요. 진짜요? 남자들이면 다 늑대 볼 거야, 이게. 착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들 봐도 저력한 남자들은 아, 얘네들 지금 막 해상 자기가 짱인 줄 알아. 아, 난리 나. 네. 미혹온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더 받아볼까요? 하나만 더 받아봐요. 투수분들이 궁금한 거. 그치. 매니저 언제까지 하실 수 매니저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저 왜 그래? 저 뭐야? 갑질했어요? 설마? 매니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야? 짜려주나? 어! 이게 사장이라는 건가? 매니저님 좀 달라 보이네요. 야, 벌써 목을 뽑을 준비하네. 벌써 목을 뽑을 준비를 해. 야, 역시 클라스가 달라요. 에?